점심시간이 되자 속속 사람들로 붐비는 느티나무. 키오스크에는 다회용기 사용 문구가 보입니다. 주문에 따라 제조된 음료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담겨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다회용기를 쓰면 학생들은 쓰레기 처리 부담이 없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과도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아 이득입니다. 캠퍼스 내 다회용기 사용이 장려된 건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보틀 그라운드가 진행되면서였습니다. 보틀 팩토리와 우리 학교 디자인과 연구실 디스코랩은 5월부터 12월까지 교내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환경부 연구과제인 보틀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학부생 소셜디자인 그룹 선샤인, 환경대학원 연구원의 자문 등으로 시스템을 고안했으며 해당 과제를 실제 캠퍼스 내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 보틀그라운드를 시작한 겁니다. 캠페인은 자하연과 동원관, 관정도서관에 위치한 느티나무 카페 세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제공된 다회용기를 교내 곳곳에 설치된 9개의 반납함에 반납하고 어플 보틀클럽을 설치한 후 반납했다고 보고하면 캠페인에 참여 완료됩니다. 프로젝트팀은 바쁜 주문 과정에서 다회용기 선택 항목에 이목을 끌기 어려울 것임을 우려해 쿠키와 소정의 상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교내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이 체계적으로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지지형인 캠퍼스 내에서 운반에 최적화된 반납함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반납함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도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보틀 캠퍼스는 이번 캠페인에서 발생한 다방면의 문제와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점들을 고려해 더욱 개선된 시스템을 고안할 것이며 향후 교내에 정식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는 교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악생활관에서는 AI 재활용품 수거기 스샘을 통한 효과적인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앙환경동아리 CR과 소셜벤처 이노버스의 협력 프로젝트인 스샘은 글로벌 학생생활관 916동과 학부생활관 919동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은 기숙사에 비닐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학생회관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재활용률 확대를 도모해왔습니다. 기숙사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페트병과 캔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교내 재활용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스샘을 지난 5월 고안한 겁니다. 스샘 사업은 포인트 적립 제도로 운영됩니다. 기기 화면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라벨지가 제거된 페트병과 이물질이 제거된 캔을 넣으면 리턴 어플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모은 포인트는 쓰기 탭에서 현금으로 환금하거나 상품 응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달 15일 기준 약 5,000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 400kg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CR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이 확정된 상황에서 유용한 재활용 기기인 스샘의 사용 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하고자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만 시범 운영 기간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올해 말이랑 내년에는 스샘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스샘을 사용하신 분들의 사용 후기를 모아서 학교에 전달하는 설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악사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장소에 확대해서 설치가 되어서 스샘을 활용해서 교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좋을 것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교내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두 사업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모두가 공생하는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구성원의 호응과 관심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SUB 뉴스 최윤선입니다.